아, 롤대회 안 나가는요? 알겠습니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멸망전등 아프리카 대회를 안 나가는 이유. 일단 첫 번째, 저는 원래 대회를 안 나가지는 않았어요. 원래 굉장히 많이 대회를 나갔었고요. 뭐 입상도 많이 했었고, 결승 뭐 우승한 적은 없는데 준우승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 준우승만 하긴 했지만. 근데 제가 대회를 나가지 않은 결정적인 계기는 일단 그 사건 이후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안 나가게 된 건데, 그 사건 이후로 왜안 나가게 됐냐. 일단 첫 번째가, 사건 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자, 뭐 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불쾌한 일이 있었으니까 화해를 하고자, 그분들이 저한테 먼저 화해를 요청하지 않았어도 제가 먼저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별풍선을 쏘면서 팬가입을 하고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무시하더라고요. 채팅창에서 막 캬 왔다고 난리가 나는데도 애써 무시를 하고 화제를 계속 돌리고 무시하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저는 1차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들에게 뭔가 피해를 입힌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하고 화해도 못하는 입장이 돼버렸구나. 이 사건을 인해서. 그래도 나는 이겨내고 한번 대회를 나가자. 그래서 이제 대회를 나갔습니다. 멸망전을 나갔어요, 실제로. 멸망전을 나갔고, 제가 그때 캐리를 해가지고 쿼드라킬인가 펜타킬을 했는데,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아니 이것뿐이 아니라 그냥 대회 내내 제 닉네임을 부르지도 않고 언급 자체를 안 해요. 대회 내내 언급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냥. 해도 진짜 눈에 띄는 장면을 했을 때한 번씩 언급을 하는데, 전 여기서 느꼈어요. 이분들이 나한테 사적인 감정이 있을 순 있어도 최소한 이 일과 공과 사는 구분할 수 있는 프로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아,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기서 또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대회를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러한 충격들 때문에 제가 대회를 나가지 않는 건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내가 친구가 없다, 하여튼 뭐 욕을 해요. 친구가 없다, 뭐 대회 왜안 나가냐, 쫄았냐, 퇴물이냐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다 받아들일게요 그냥. 뭐 내가 안 나가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사람들 욕을 해도 다 받아들이는데, 너무 몇 년째 자꾸 도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왜안 나가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왜안 나가냐 물어볼 때마다, 지금 몇 년째야 왜안 나가냐 물어보는 게,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마지막 하나 더 말하자면은, 저는 팀을 결성할 때도 되게 힘들어요. 제가 애초에 막 인싸 성격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팀장을 원래 나서서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팀들에서 저를 원재료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전 되게 애매해져요. 그 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되게 애매해져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분들하고 화해를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야. 우리 내가 화해할 자신, 내가 사과할 자신이 있어. 사과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화해를 요청할 자신이 있어. 그분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애매해요. 여기까지가 저의 입장입니다. 님들 너무 언급하지 말아요. 여기서 솔직히 더 저도 뭐할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말해봤자 그분들 욕먹이는 거고, 그분들이 저를 더 싫어하기만 해요. 근데 난 그런 상황은 더 이상 안 만들고 싶어. 그냥 내가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분들을 더 욕먹여가지고 나를 더 싫어하게 만들고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가 안 나가면 다 해결되는 일이고, 저안 나가도 그냥 혼자서 이렇게 솔랭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조합으로 어떻게 이득을 봐. 그냥 뭐 하드푸시 하자. 무지성 하드푸시 갈게요. 이번판, 이번판은 어차피 그랩도 푸시하면 좋고 내 비도 푸시하면 좋아가지고. 초보자 빠졌다. 이 스킨 안 되니까 마나 많이 딸리는데. 아니 뭐 여는 거 아닐까 첫 템으로. 저 풀 있잖아. 괜히 킬 달라고 따라왔다가 빨렸네. W도 찍어서 복귀도 빠르다. 분리 잘하는데? 야, 다현아 뭐야. 내가 이것 때문에 시작했다니까? 내가 이거 다 짤려다가 우리 정글 전적 봤는데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겼다. 정글 잘하면 걔는 이거든 요새. 오반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카타?
스타 현상금이 없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한 명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러면 바텀 라인전이 힘든데? 바텀만 와줘야겠는데 이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야, 갱 왔는데 이 정도면 진짜 좋은데? 왜냐면은 우리 전령 먹었잖아. 이게 싸움을 우리가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령 타이밍이라서 설마 전령 타이밍인데 바텀 오겠어? 이런 느낌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전령 버리고 바텀 오는 걸 선택한 거야. 근데 위에서 이득 보고 아래에서 바텀이 따로 이렇게 이득 보면은 이거 완전 이득이지. 이거 이겨야지 게임. 이거 전령으로 미드 2차까지 갔네. 짜오가 선택을 잘못했다. 그냥 막았어야 되는데. 그럼 짜오 뭐해 저기서.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맥처 날뛰고 있습니다. 왜 들어왔어 얘네. 잠깐만. 아니 언제 왔어 얘? 와, 나 못 봤네 얘? 어디서 왔냐? 와 씨. 아 근데 천상금 많이 들어가서 좀 크다. 오케이 또 풀. 아까 풀 빠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게 300원짜리가 제발로. 아 근데 전판은 꽁승이 맞는데 이번판은 꽁승이 아니지. 이번판은 진짜 많은 걸 해줬지. 우리 보띠오가 올라가서 카타도 한번 정리해줬고 많은 걸 했지. 이번판은 이길만한 승리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씨? 씨? 존나 뒤에 있어야 돼 이거. 완전 뒤에 있다가 아니 진 뭐한 놈이냐? 게임 다 끝나가는데 뒤에서 돈만 쓰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나이스. 이거 약간 위험했다. 인정? 뭔가가 약간 위험했어. 블리치님 감사합니다. 원딜 양보해주셔서. 근데 이거 원딜 양보 안 했어도 이겼을 것 같아. 왜냐 블리치도 원딜 유저인데 원딜 잘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블리치는 좀 더 잘하거든. 이겼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연판은 이제 힐은 아니고 탈진 들라했는데 첫 번째 세트한테 딱 물렸을 때 타미라한테 탈진을 걸어도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정화를 들었고, 그리고 탈진을 들어도 타미라가 정화로 풀 수도 있어서 정화를 들었어요. 정화 들면 어떻게 되냐면 세트가 플래시 2로 딱 스턴을 걸면은 그냥 풀고 2로 나갈 수 있어. 그럼 세트한테 한 대도 안 맞지. 한 대 맞겠다. 그리고 이제 플래시 2하고 뒤로 가서 궁 쓰는 것도 못하게 할 수 있지. 위쪽에선 쓸 게 별로 없다. 리신 슬로우랑 가렌 침묵 신드라 스턴? 뭐 이것저것 쓸 수 있으니까. 라인전이 중요한 거니까. 아 이거 그냥 풀 쓸걸. 야 근데 이거 걸어서 걸리네. 세트가 똑같은 속도로 갔는데. 어 하나 잡았다. 나이스. 어 나이스. 이러면 괜찮은데? 나 로스 두 자리 나왔는데? 아 얘 걸어서 걸리네 이게. 야 쟤 이속 몇이야? 나 335고 쟤340 아님?
아, 쿠 갔다가 이거 올라가는 거. 아, 아니야, 플러스 썼어야 되는데. 실수 인정, 실수 인정. 리신 잡은 거야 방금? 나쁘지 않은데? 리신 잡고 세트 킬이면 리신 킬이 당했어. 미친놈들. 제발. 아, 야, 진짜.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 제압되었습니다. 어, 잡았다. 왜 이래? 게임 왜 이래? 아니, 리신 먹고 바텀 갱 오고 가는 척 했다가 다시 바텀 와서 죽고 살아나가지고 다시 바텀 온 거야, 방금? 그러니까 이쪽 캠은 그냥 안 먹는 거지? 탈론 다 주는 거지? 아, 그렇다고 우리 캠도 안 먹었네? 3이라 CS 망했음. 14게임. 캠은 나오긴 했는데 레벨이 안 맞춰져 이러면. 또 와? 근데 이건 역갱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것도 빼? 이것도 빼면 우린 뭐 먹고 삼? 언제 들어? 아니 언제 들어? 무슨 구경을 씨가 언제까지 할래? 아니 뭐해? 탈론? 아니 이 새끼 왜 구경하고 있어? 탈론 왜 이렇게 몸이 안 되는 거 같아? 아니 뭐지? 리신은 레벨 보니까 망했어요. 지금 정글이 지금 6렙이면은 탑 싸움에 끼어들지도 못함. 탑 지금 88인데 정글끼리 66인 거는, 아니 탈론이 6인 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리신이 6인 건 이해 가지. 바텀에다 다 박았으니까. 날뛰고 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세트가 먹었으니까. 나 더블킬 먹었고. 이거 근데 얘네가 모든 걸 건 거야. 이거 진짜 모든 걸 걸고 들어온 거야. 세트한테 죽었네. 얘네 그냥 진짜 모든 걸 걸고 다 받고 들어온 건데 이 정도 쳐낸 거면은 훌륭한 거야. 시야 차이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이 CS가 진짜 그냥 기본 스탯이거든요, 이 롤에서. 특히 원딜은. 그래서 CS 이렇게 낮으면은 그냥 후반 가서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무리 정글이 시팅해주고 이래도 CS 차이가 체급 차이라서 이 정도 차이 나버리면은 원래 반대로 차이 나야 되는데 이 정도 나갔습니다. 아, 아깝다 이거. 아, 뭐가 안, 이거 이렇게밖에 안 돼 이게. 아, 이거는 뭐해? 아, 이런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어? 어? 이거? 어? 무슨? 어? 이거? 어? 얘는 실수하는데? 얘는 실수하는데? 무슨 없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야? 궁이 남아있었잖아. 아, 빅토로 강타로 바꿔서 먹었어? 아, 탈론이 먹은 게 아니야? 아, 탈론이 도대체 끝까지 못하는구나. 빅토로가 한 번 했구나. 아, 탈론 한 건 했는데? 아, 이거 근데 다 잘했다. 이거 다 잘했는데, 우리 팀들? 포탑을 파괴했어. 적의 억제를 파괴했습니다. 초시계를 안 쓰긴 했는데, 패치됐죠, 초시계 못 써야겠네. 초시계가 지금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세트가 플래시로 딱 걸고 뒤로 넘기는 거는 가해는 못 막아. 근데 초식에 막아지고 리신 차는 것도 가해는 안 막아지는데 초식 막아지고 신드라 궁도 그렇고 초식이야 더 좋긴 한데 가해는 이제 그 공격력 방어력 붙어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가해나 곡괭이 사토 존야 초식에 진짜 너무 좋네. 특히 막 리산드라 같은 애들 진짜 전장의 화신 더블킬 전장의 화신 너가 뭘 해도 아무도 못하지 포탑을 파괴했어 나 진짜 3이라 시팅 그렇게 받았는데 신 입장에서 바텀 욕해도 인정했지 진짜 그렇게 시팅했는데 진짜